안녕하십니까. 서울호텔 청주빈 한태준입니다. 아, 예, 예. 신동희양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가방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받아드려. 아, 예. 이쪽으로 가시죠. 예, 예. 신동혁 씨하고 제니는 이따가 6시쯤에 도착할 겁니다. 아, 저 제니라뇨? 아, 신동희 양이 미국에 있을 때 쓰던 이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 동혁이 오고 동혁이 지금 둘 다 같이 오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아, 없던 아들 딸을 만나게 되니 기분이 요만 좋지가 않아요. 아이, 예, 고맙습니다. 아이, 호텔에서 이런 좋은 일로다가 나 같은 늙은이 초청해 주시니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이, 그냥 서서 기다리죠. 뭐.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예. 아유, 아이고, 내가 이런 신세를 언제 갚나. 따님은 저희 호텔 직원이고요. 아드님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세요. 아우, 정말 잘 어울린다. 그쵸, 서지배이님? 제니는 얼굴이 이뻐서 아무거나 해봐도 잘 어울려. 준비됐지? 네. 아니요. 떨리는구나, 제니. 괜찮아. 아버지 만나면 눈물 날 거야. 눈물 참지 말고 그냥 펑펑 우는 거야. 눈물은 오늘 같은 날 쏟으라고 있는 거야. 괜히 남자한테 붙잡혀서 키스당할 때 눈물 흘리는 거 아니고. 제니야, 위에서 기다려 나가자. 네. 잘 만나고 와. 네. 어, 가방, 가방. 큰절하는 거 잊지 마. 예. 뒤로 넘어지지 말고. 예쁘게 잘해, 제니야. 제니 진짜 좋게 예뻐요. 친아버지 만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 제니야. 감사합니다. 네, 내일까지 특별 휴가 줄 테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 집? 이거 아버지 갖던데요. 고마워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서 가자, 제니야. 잘 갔다 와. 우리 제니 이쁘죠? 아버지가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준비됐어요, 동혁 씨? 예. 아, 안 돼. 예. 이게요, 우리 아들이 주고 간 거예요. 아, 예. 아주 좋아요, 이거. 아유. 금방 도착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작은 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아 참, 나는 엄청이나 원망할 텐데.
인사드려, 아버지시다. 절 받으세요. 맞아? 아유, 애비 용서해, 용서해. 아버지, 내가 어른들한테 못할 짓을 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만나면 너무 고마워요. 몰라, 애비 용서해, 용서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연락하. 우리 지혜니가 신세지는 양 만드시구만. 예. 조리장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오늘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요. 이분이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갑수입니다. 예. 저 우리 지혜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자애가 힘도 좋고 동작도 빨라서요. 아, 이런 비리비리한 남자들보다 몇 배 낫습니다. 선배님. 거기서 조용히 있어라. 저는 시금팀의 유시춘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저쪽 친구들이 음식을 해올리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밥 같은 음식이라도 저희들의 정성이 들어가면 진수성찬이 됩니다. 아, 개밥이라니, 유팀장님.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사람. 앉으십시오. 예. 오늘 특별히 제니 양 아버님을 위해서 이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원, 투, 쓰리. 제니야, 조리장님이 특별히 손수다 만드신 음식이야. 나도 아직 맛본 적이 없는 특별한 요리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고맙습니다. 음식이 변변찮아도 양껏 드십시오. 얼마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거 애들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업 시작하려면 1시간 남았으니까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시고요. 자자, 두 분 식사하시게. 우린 그만 가지. 맛있게 먹어. 드세요. 이게 어떻게 먹는 거야?
아버지. 응? 이 칼 오른손에 드시고요. 응. 포크 왼손에 드시고요. 이렇게 꾹 눌러서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응. 이렇게. 맛있죠? 맛있어. 또 드세요.